안녕하십니까. 코스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쉐보레 캡티바 차량 가지고 왔는데, 이 차량은 저희가 8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뒤에 들으시면은 또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쉐보레 캡티바 2.2 4륜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높은 트림인 ATZ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쉐보레 캡티바가 2011년부터 나왔거든요. 이 차량은 2013년 모델입니다. 키로수는 약 14만 키로 정도 탔고요. 13년식부터는 뒤에 리어 램프가 조금 변경이 되고 리어 디퓨저도 변경이 되어서 뒤쪽에 보시면은 13년식 모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지금 11년식 모델이 6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 하고요. 12년형 모델, 페이스리프트가 안 된 모델이 한 750에서 850만원까지 합니다.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인데도 800만원에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전국 최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량은 외판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ATZ 등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에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미러, 순정, 내비게이션, 선루프 등등 많은 옵션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헤드라이트나 안개등 쪽에는 깨짐이나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하죠. 뭐 영상에서 보이시겠지만 이 흰색 바디를 갖고 있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감가 방어에도 굉장히 좋고요. 앞쪽에 전방 감지기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범퍼 라인에는 스톤칩의 흔적 보이진 않고 있지만 이 본넷 라인에는 아쉬운 스톤칩 때문에 이렇게 부칠해 놓으신 흔적들 보여지고 있죠. 자, 타이어 상태는 보여드리면은 약 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지금 휠이 굉장히 크죠? 아마도 19인치네요. 이게 캡티바 ATZ 등급이기 때문에 19인치 휠까지 끼워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잘 들어가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이드 쪽에서 보니까 그냥 흰색이 아니라 약간의 진주색을 갖고 있는 쉐보레 캡티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쉬운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 차주분께서 사이드 스텝, 위쪽에 루프렉까지도 달아놓은 흔적들 보여지고 있었네요. 자, 뒤쪽으로 와서 뒤 타이어는 많이 남아있네요. 약 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이쪽에, 이건 오염인 것 같네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4륜 차량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휠 드라이브라고 4륜 모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쉐보레의 캡티바 ATZ 등급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대류등 보여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년식부터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실제로 13년식 전 모델에는 여기 흰색이 굉장히 두껍고 면발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뭐 캡처를 해서 같이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12년식 모델, 그다음에 13년식 모델 이렇게 대류등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후방 감지기는 물론 후방 카메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이라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뒤쪽에 안전벨트 있고요. 안쪽에는 의자 있겠죠. 자, 적재 공간은 굉장히 넓고 지금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벌집 매트까지도 깔아놓으신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약간의 치공구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네요. 실제로 SUV 차량이기 때문에 2열까지 폴딩하면은 얼마나 더 넓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볼게요. 자,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볼 거고요. 이쪽 역시도 사이드 스텝 잘 달려 있고 위쪽에 루프렉 똑같이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문콕 때문에 부칠했던 흔적들은 약간씩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제가 저쪽에서 스크래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거네요. 스티커네요. 새거에서 아직 안 뜯은 스티커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대편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외판과 휠 타이어 같이 보셨는데 이제 2열 시트 들어가서 가죽 상태 보고 순차적으로 옵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우선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은 확실히 키로수가 짧은 만큼 가죽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에 2구 컵홀더 들어가 있는 점도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시트에 꿀렁임이나 아니면은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고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손잡이 쪽에 약간의 손톱 자국들은
보여지고 있었네요. 자, 지금 이제 저랑 이렇게 2열 시트를 보셨는데 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썬루프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LTZ 모델이라는 걸 아까 설명드렸죠. 1열 가서 썬루프 닫히는 거, 열리는 거, 나머지 옵션들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캡티바의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캡티바가 LTZ를 잘 선택을 안 하셔서 스마트키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LTZ 모델답게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 키 돌리는 쪽 보여주시면은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키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 온 해주시고 코일이 꺼지면은 이렇게 시동 걸어주시면 됩니다.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RPM 구조현상 없고요. 자, 계기판 경고등도 하나도 없죠. 현재 실키로수 142,508km 정도 달린 차량이고요.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선글라스 수납 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썬루프 열어놨었는데 한번 닫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닫힐 때 소리나 아니면 걸림없이 잘 열리고 잘 닫히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앞쪽 보여주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갑니다. 이게 2011년식, 12년식 모델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는 게 정말 없거든요. 근데 LTZ 등급까지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네요. 뒤쪽으로는 LCD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쪽 보여주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뭘 많이 붙여놓으셨어요. 이거는 핸드폰 거치대 같고요. 뭐 이렇게 핸드폰 거치해 두시고 내비게이션 보셔도 되는 거고 그 외에 부착물의 흔적은 없습니다. 자, 이쪽에 히든 공간으로 수납 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센터 페시아 쪽 보여주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 있다고 설명드렸죠. 자, 후진기 해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감지기 굉장히 소리 잘 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아래 버튼들 보여주시면은 비상등, VDC 차체 제어 버튼, 전자 시계 있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 전후방 감지기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오디오 트립이 보여지고 있고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누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디오 역시도 잘 나오고 있죠. 아래쪽에는 또 프로토 공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내비게이션에도 이렇게 동기화가 잘 되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기어봉 양옆으로는 LTZ 등급답게 이런 이 카본 같은 경우에는 전 차주분께서 좀 붙여놓으신 것 같고요. 기어봉 뒤쪽으로는 1열의 열선 시트,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2구 컵홀더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구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푸시를 눌러주시면은 더욱더 넓은 수납 공간과 USB 단자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은 다소 작습니다. 이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엄청 작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스티어링 위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가죽 핸들인데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핸들 커버를 씌워놓으신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애초에 차를 사시자마자 이거를 씌워두시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자, 이쪽 안에는 이제 핸즈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러, 이쪽에는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송풍구, 송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 버튼까지도, 그 다음에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내부에서 이렇게 저랑 옵션을 같이 보셨는데 가죽 상태 역시도 끝내줬고 LTZ 모델답게도 상당히 많은 옵션까지도 갖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디젤 차량답게 디젤음만 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차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잡소리 없이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 소리를 내고 있는 캡티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은 쉐보레의 캡티바 2.2 4륜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겨울철에 4륜 차량 힘 역시도 좋고 안전하기도 하죠. 자, 이 차량은 가장 최상위 등급인 LTZ 등급 거기다가 7인승 모델까지도 추가가 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2013년에 최초 등록을 한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14만 8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죠. 또한 외판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을 저희가 딱
800만 원에 전달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12년식, 11년식 비교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13년식 안에서는 LTZ의 전국 최저가라는 걸 잡아드리도록 하고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캡티바 소개시켜드렸던 피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